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엄청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고려, 아연, 영풍, 현재 경영권 분쟁에 휩싸이면서 이 양사의 주가가 급등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사회부의 성주원 법조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뭐 고려아연이라든지 영풍 그리고 영풍정밀 관련 기업들이 약간 주가는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어제 영풍 측에서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가를 75만 원대까지 올렸더라고요. 보니까는 네. 여전히 뜨거운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경영권 분쟁이 생긴 배경부터 좀 짚고 가도록 할까요? 네, 일단 고려아연과 영풍은 1949년 영풍 기업사 공동 설립 이래 75년간 동업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지분을 늘리면서 영풍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두 회사의 관계가 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영풍도 대응을 하고 나섰는데요.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와 손잡고 고려아연 지분 공개 매수에 나섰고 결국은 경영권 분쟁에 직접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양측은 서로의 비윤리적 경영을 비난하면서 경영권 확보에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영풍은 최윤범 회장의 전횡을 주장하고 있고 고려아연 측에서는 영풍의 환경오염 문제를 지적하면서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고려 아연의 최 회장 쪽 그리고 영풍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서로의 좀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니까는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을 해서 아들 그리고 네. 손자까지 내려오면서 3대쯤에서 이제 양사가 좀 갈등이 생긴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은 보니까 지금 양사에서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들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네. 좀 법적인 서로 공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 경영권 분쟁이 격화하면서 양측은 다양한 법적 조치 들을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영풍에서는 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상대로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가처분 신청 관련해서 첫 심문이 오전에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영풍에서는 이 최윤범 회장과 노진수 전 대표이사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반면에 또 고려아연 계열사인 영풍 정밀에서는 영풍의 장영진 고문과 사외이사 3인 그리고 MBK 파트너스와 김광일 부회장 등을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고소하는 맞고소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영풍정밀이 고소한 사건 관련해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을 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제 추석 연휴 직후에 이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취임을 했는데 처음으로 배당된 1호 기업 수사 사건을 형사부가 아닌 공정거래조사부가 맡게 됐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지켜보고 있다라는 뜻이고 또 심 총장은 지난 19일 취임식에서도 검찰의 직접 수사 역량을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부패 경제 범죄에 집중시키겠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앞으로 기업 수사가 조금 더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지금 관측들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두 개의 기업이 모두 다 할 수 있는 만큼 해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 씨 일가 그리고 장 씨 일가가 있는데 보니까 MBK 파트너스 측에서는 영풍의 장 씨 일가 쪽에 현재 좀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같은 편이잖아요. 네. MBK 파트너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사태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MBK 파트너스는 현재 영풍과 함께 고려아연 주식의 공개 매수를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MBK는 이번 공개 매수가 적대적 인수합병이 아니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려아연을 중국에 매각하지 않을 것이며 국가 기관 산업으로서 장기 투자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MBK는 최윤범 회장 측의 대항 공개 매수 가능성에 대해서 투자 회수 방안이 불분명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루머 유포는 시장 질서 교란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또 고려아연 측이 어떻게 대응을 준비하고 있을지가 궁금한데 최근에 고려아연이 이제 기자 간담회를 열었더라고요. 그런데 네. 여기서 정확하게 어떤 전략을 뭐 준비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표가 안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고려아연 측에서는 영풍과 MBK의 이 경영권 인수 시도를 약탈적 행위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중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고려한 임직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MBK의 인수 시도가 국가산업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또한 영풍의 장형진 고문이 이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키고 경영에 실패했다라는 비판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려아연의 우수한 경영 실적을 내세워서 또 현재 경영진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또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고려아연은 이례적으로 기업 어음을 발행해서 자금을 확보하는 등 경영권 방어를 위한 실탄 마련에 주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고려아연 측에서 이제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을 포섭하고는 있는 상황이지만 쉽지는 않다라는 의견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영권 분쟁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굉장히 궁금한데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지금 양쪽에서 계속 치고받는 걸 보면 이 경영권 분쟁이 상당히 앞으로도 계속해서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양측이 대형 로펌들을 선임하면서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 공방이 이게 쉽게 끝날 일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특히 MBK와 영풍이 공개 매수 가격을 상향 조정하면서 이른바 쩐의 정쟁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측의 대항 공개 매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자금력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그런 상황이고요. 또한 이 사안이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질 예정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의 개입 가능성 또 얼마나 또 개입할지 여부 이런 것들도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결국 주주들의 선택 그리고 법원의 판단 또 양측의 자금 동원 능력 이런 것들이 이번 경영권 분쟁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고려아연과 영풍 간의 경영권 분쟁은 쉽게 좀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또 시장에서 움직일 가능성 커 보입니다. 관련된 이슈 그리고 이에 따른 주가의 변동성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쿠팡과 관련된 이슈 좀 짚고 갈 텐데 앞서서 또 가지고 오셨던 이슈이기도 합니다. 보니까는 네. 쿠팡이 이전에 임직원들 동원을 해서 자사 PB 상품에 좋은 리뷰를 달았다가 그게 이제 조금 제한이 걸렸다라는 네. 뉴스를 가지고 오신 바 있는데 보니까는 쿠팡이 시정 명령을 또 그리고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라는 네. 뉴스가 나왔는데 어떠한 내용입니까? 네, 최근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정위가 이제 쿠팡에게 1628억 원의 상당히 아주 큰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한 쿠팡 측의 대응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자체 브랜드 상품을 검색 결과 상단에 우선 배치하고 또 직원들을 동원해서 긍정적인 후기를 남겼다라고 이제 의심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해당 상품이 우수하다고 오인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공정위 측의 입장입니다. 쿠팡은 이에 강력히 반발했다는 소식 알려드렸었고요. 과징금 부과 자체도 지나치게 좀 과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쿠팡 측은 자사 브랜드 상품의 매출이 전체의 5%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장 교란 영향이 미미하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번 소송은 서울 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쿠팡이 이렇게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쯤이 되면은 좀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이렇게 좀 소송을 하는 게 일반적인 일인지 그리고 이러한 소송들이 있었는지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뭐 공정거래위원회,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쨌든 꼼꼼하게 따져서 그죠. 공정거래 그 규정에 맞춰서 아마 부과를 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의외로 이제 불복한 사례들도 많이 있고요. 또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도 많이 진행이 됐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니까 최근 5년간 이제 소송이 한 이제 판결이 확정된 것만 보자면 한 393건의 소송이 있었는데 그중에 일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래도 대부분 이겼습니다. 대부분 한 90% 넘는 승소율을 기록하면서 393건 가운데 357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그런 부과 처분이나 이런 것들이 적법하다, 정당하다라는 법원의 판단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걸 또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 그렇다면 10건 중에 한 건은 뭔가 조금 오류가 있었거나 좀 적법하지 않은 그런 처분도 있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앞서서는 이제 건별로 봤을 때 이제 90%가 승소율이라면 이제 과징 금액 기준으로 보자면 최근 5년간의 과징금 총액을 살펴보면 1조 9,860억 원, 그러니까 한 2조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공정위가 이렇게 부과를 했는데 그 중에
95%에 달하는 1조 8,844억 원에 대해서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또 거꾸로 얘기하자면 한 1,000억 원 정도는 또 처분이 적법하지 않았던 그런 법원의 판단도 나왔었다라는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이게 또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은 최근에 과징금 부과 사건에서는 공정위가 패소한 것들이 조금 눈에 띕니다. 예를 들면 SPC그룹에 대한 647억 원 과징금 처분이 대법원에서 전액 취소된 그런 또 사례가 있고요. SK그룹 회장에 대한 16억 원 과징금, 그 실트론 인수 관련한 뭐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도 서울고법에서 그 과징금을 취소한 그런 상황이 있고요. 또한 쿠팡에 대한 앞서 32억 원의 과징금도 서울고법에서 취소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공정위의 처분이 좀 취소되는 그런 판결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쿠팡 소송의 결과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모아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소송에서 어떠한 판결을 받는지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번 이 소송 판결이 나오게 되면 시간은 꽤 오래 걸리겠지만 아무래도 유통업계에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쉽게 생각을 하자면 쿠팡 같은 경우에는 자사 PB 상품이 먼저 노출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뭐 편의점 같은 데 가보면 자사 PB 상품들 당연히 먼저 진열되어 있는 것도 꽤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불가능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유통업계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소송의 단순히 쿠팡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통업계에서도 상당히 눈여겨보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소송 결과에 따라서 유통업체들의 자체 이 브랜드 상품 진열 방식과 관련한 규제 방향이 조금 결정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법원이 쿠팡 측에 손을 들어준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유통업체들의 자체 브랜드 상품 진열에 대한 규제가 조금 완화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위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를 수 있다는 그런 것이죠. 반대로 공정위가 승소를 한다면 이제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가 또 거꾸로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또 예상되기도 합니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영업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특히 자체 브랜드 상품의 진열, 또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새로운 기준이 제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에서는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소송은 유통업계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해보십니까? 네, 전문가들도 이번 소송이 선례가 없는 아주 중요한 소송 사안이다라고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홍대식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자체 브랜드 상품의 진열 순서를 규제하는 것은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사례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법원의 최종 판단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걸 법원에서 좀 가르마를 타줘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고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 유통산업 전반의 규제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판결이 될 수 있음을 좀 시사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또한 최근 법원이 공정위의 행정 처분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있는 추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추세를 고려할 때 이번 소송에서도 또 유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의 결과가 향후 유통업계의 자체 브랜드 상품 전략과 또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 운영 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주원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